안녕하세요. 카메라 담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시그마에서 새롭게 출시한 500mm F5.6 GGDN-OS 스포츠 모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500mm 이 단렌즈가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흔히 뭐 장망원 계열의 렌즈라고 하면 뭐 조류 연구가나 또는 뭐 스포츠 사진 기자들 뭐 이런 특수직 전문가들이 쓰는 렌즈이지 일반 카메라 유저분들이 굳이 500mm까지 필요할까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번 시간에는 그 편견을 깨보고 싶습니다. 시그마에서 새로운 500mm가 출시되고 이 렌즈를 미리 사용해본 해외 크리에이터분들이 뭐 하나같이 극찬하고 있는데요. 이 녀석을 한국에서 렌즈가 도착하자마자 세계 PNC 측으로부터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고 국내 출시 이전인 지난 2월부터 직접 사용해봤습니다. 렌즈를 받고 나서 뭐 디테일하게 제품 스펙이나 해외 리뷰 영상을 뭐 찾아보진 않았고 바로 이 녀석을 장착하고 출사를 나가서 직접 테스트 촬영을 해봤습니다.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토너먼트의 컨셉을 뭐잘 표현해 줄 만한 날씨가 뭐 그렇게 좋은 날이 없어서 뭐 좋은 날씨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고 아쉽지만 뭐 흐린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사를 한번 다녀왔는데요. 도시 풍경이나 야경을 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남한산성을 다녀왔습니다. 원경을 담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가시거리가 잘 나오는 그런 맑고 이제 화창한 날씨여야지 이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요. 이제 이날은 가시거리가 뭐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촬영하면서 뭐 결과물의 좋은 퀄리티를 뭐 크게 기대하진 않았었습니다. 남한산성 정상까지 이 많은 짐을 혼자 들고 이제 올라가면서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요. 촬영 당시만 해도 이제 날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가시거리가 좀 너무 안 나오고 좀 흐려서 힘들게 올라왔지만 나중에 좀 좋은 날씨를 다시 골라서 한번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. 그런데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. 출사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큰 기대 없이 뭐 결과물을 컴퓨터에서 확인하고 보정을 해보는데 결과물이 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아서 정말 많이 놀랐었는데요. 시그마는 도대체 이번에 이 렌즈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경량화한 렌즈가 이런 결과물을 보여주는지 잘 이해가 안될 정도였습니다. 제가 촬영한 스팟에서 월드타워까지는 직선 거리로 7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. 그리고 남산타워까지는 18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. 가시거리가 좋지 않은 날씨를 고려하면 결과물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만약 날씨만 더 좋았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남겼을까를 생각해보면 이날 날씨는 정말 아쉬웠던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큰데 무슨 경량화 렌즈냐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500mm라는 초점 거리의 단렌즈로 나온 이 녀석은 장망원 계열의 렌즈치고는 정말 컴팩트하게 나왔다고 할수 있는 렌즈입니다. 작년에 누리호 3차 발사를 캐논 600mm를 이용해서 촬영한 걸 공개했었는데요. 자, 내발 화이팅! 4, 3, 2, 엔진 점화, 이륙,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. 그 렌즈도 너무 훌륭하고 좋은 렌즈였지만
시그마의 500mm와 비교하면 정말 크고 무거운 렌즈였습니다. 그때 그 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150V짜리 9+9 헤드를 사용했어야만 했습니다. 그와 비교했을 때 이 녀석은 제가 사용한 L마운트를 기준으로 1370g 이전 500mm f4짜리 렌즈와 비교하며 직경은 37.2mm, 길이는 145.7mm, 그리고 무게는 약 1.9kg을 줄였다고 합니다. 이는 얼마 전 제가 소개했던 시그마의 70-200과 이제 불과 25g 차이밖에 안 나는 무게인데요. 미러리스 전용으로 나온 렌즈답게 무게와 크기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장망호 렌즈치고는 상당히 컴팩트해졌지만 그 촬영 결과물은 정말이지 가히 미쳤다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이번 리뷰를 위해 사용한 S5 마크2 X 기종이 뭐 사진에 특화된 고화소 바디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 결과물을 보고선 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소니 E마운트로도 출시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소니의 뭐 알파7, 알파5나 뭐 이런 녀석들을 한번 물려서 촬영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고화소 바디에 이 시그마 500mm 조합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고화소 바디와의 퍼포먼스도 결과물을 공개해 보겠습니다. F5.6이라는 조리개 값이 야간에는 좀 아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. 사실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이 워낙 좋아서 뭐 고감도에서도 꽤 훌륭한 결과물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. 사진 촬영이야 뭐 셔터 스피드로 어느 정도 조절이 이제 가능하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영상 촬영에서도 고감도로 충분히 촬영이 가능한 조리개였습니다. 실제로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도심 원경이었지만 뭐 듀얼 네이티브 ISO를 이용해서 감도 한 10,000에서 12,800으로 세팅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요. 남한산성 포인트에서 여러 번 출사를 갔다 왔었지만 이런 장면들은 500mm 화각이 아니었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장면인 것 같습니다. 나중에 다시 한번 늦은 오후 광선에 이제 좋은 날씨를 골라서 이제 비슷한 장면을 한번 다시 시도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꼭 원경이 아니더라도 도심 내에서는 뭐 다양한 뭐 간판 부위도 있을 거고 뭐 도심 설정 등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곳에서는 뭐 ISO 한 8000 정도면 F5.6 정도는 충분히 좋은 퀄리티를 담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또 다른 날 다른 컨셉으로 출사를 한 번 더 다녀왔었습니다. 역시나 뭐 이날도 날씨가 그렇게 뭐 좋은 날은 아니어서 너무 원경이 아니면서도 뭐 장망원 계열의 이 500mm 렌즈를 잘 표현해줄 스팟이 어디 있을까 뭐 좀 고민을 하다가 20년 전쯤에 단편영화를 찍으면서 받은 스팟이 생각나서 그곳이라면 뿌연 날씨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효과적으로 500mm를 표현해줄 것 같아 오랜만에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. 이곳은 봉은초등학교 쪽에서
한강 쪽으로 굴다리를 하나 지나가면 나오는 곳인데요. 이곳은 청담대교 밑을 지나가는 7호선 라인을 드라마틱하게 촬영할 수 있는 스팟이니까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나중에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저처럼 뭐 꼭 이번에 사용한 장망원 계열이 아니더라도 관광이나 표준 초점거리에서도 멋진 샷을 담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. 초반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드론 샷은 2년 전에 매빅 3 리뷰를 위해서 찍어놨던 소스였고 일출 직후에 촬영했던 소스입니다. 반면에 이번에 500mm로 땡겨 찍은 이 장면은 드론 샷과는 광선 방향이 완전 반대되는 늦은 오후 일몰 타이밍에 촬영을 했는데요. 일출 때 찍은 드론 샷과 500mm로 찍은 장면은 해 방향은 뭐 정반대였지만 둘 다 비슷한 해의 낮은 고도 덕분에 두 샷이 붙는 데는 뭐 크게 부자연스럽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한번 붙여서 편집해 봤습니다. 이 장면이야말로 장망원 렌즈의 특성을 잘 표현해 준 장면인 것 같습니다. 흔히 장망원 렌즈 하면 뭐 새나 뭐 땡겨 찍고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연예인 또는 뭐 스포츠 선수들을 땡겨 찍는 그런 렌즈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장망원의 특징을 잘만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시네마틱한 장면 연출이 가능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뭐 이 내용을 다 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꼭 한번 장망원의 효과적인 활용법과 샷 구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카담 필름 스쿨 재능 목록에 뭐 광각 렌즈의 활용법, 아나모픽 렌즈의 활용법, 뭐 번들 줌 렌즈 하나로 영상 찍기, 여친 인물 사진 찍는 법 등 뭐 다양하게 영상이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장면은 뭐 따로 추적 모드를 활용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 딱 뭐 AF 구역 설정만 해놓고 AFC 모드로 그냥 놓고 촬영을 했었습니다. 카메라 정면 방향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지하철을 이렇게 무리 없이 정확하게 오토포커스가 잘 따라줬는데요. 이런 샷을 만약 시네마 라인에 500mm를 사용했고 매뉴얼 포커스로 포커싱 했다면 베테랑 포커스 풀러가 와도 꽤나 어려워했을 난이도가 있는 샷인데요.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 손쉽게 오토포커스로 이렇게 정확하게 잘 따라주는 거 보니까 요즘 참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시그마의 500mm F5.6 DGDN OS 스포츠 모델을 살펴봤는데요. 앞서 말했지만 뭐 장망원의 활용도는 정말이지 쓰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실 카메라나 뭐 렌즈 등 다양한 제품의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. 이제 이것저것 뭐 찍을 것도 많고 뭐 준비할 게 많은데 사실 최근 한 달 사이에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건 이 500mm를 가지고 어떤 장면을 좀 찍어볼까 뭐 이런 생각밖에 좀 안 들었습니다. 그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만약에 찍어보시면 직접 찍고 그 결과물을 보신다면 누구나 저처럼 이 500mm만을 위한 출사를 준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추후에도 꾸준히 뭐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를 통해서 이 500mm의 결과물을 더 공유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500mm의 뭐 상세 스펙이나 뭐 렌즈에 대한 기능 설명은 김영만님 채널에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